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윤종, 노재상 선수는 5시 빨간색 저그입니다. 소니 왜 이렇게 스폰서를 못 잡냐는데, 아니 스벤우가 스폰서야. 아니 뭘 스폰을 못 잡아. 스벤우 돈 많아. 왜 그래? 왜 스벤우 회사 무시해? 왜 장난하냐? 아니 스벤우 잡았다고 하니까 뭔 스폰을 못 잡아. 아 장난하네 진짜. 다시 빨간색 저그가 노재상 선수고요. 자, 김윤중 선수는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자, 김윤중 선수가 18차 스타 랭킹전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토스로서. 예, 거의 1년 만에 프로토스가 우승했는데, 참고로 김윤중 선수가 18차 스타 랭킹전 상금 5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청자 말로는, 예, 그날 별풍이 5만 개가 터졌다. 예, 랭킹전 우승보다 10배 큰 금액을, 예, 별풍선으로 그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김윤중 선수가 그만큼, 예, 뭔가 그 요즘 떠오르고 있는 프로토스 중 한 명이고, 엄청난 그런 그 포스를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철구 선수가 지금 낸 엔트리에 대해서 자신은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나를 왜 내냐? 이런 그 물음표를 쳤거든요. 아까 철구 선수가 김윤중 선수를 내니까. 예, 김봉준 선수를 냈다가 대체로 다시 김윤중 선수에 이랬거든요. 자, 김윤중을 지금 철구선수 낸 거는 어쨌든 분위기를 좀 끊어주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분위기를 끊어서 노재상 잡고, 예, 김윤중이 올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프로반기 돌고 있는, 자, 김윤중 선수인데요. 자, 신저격에서 김윤중 선수를 내보낸 STX 철구 선수의 생각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노재상 선수에게 지면서 STX 입장에서 분위기가 급다운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STX에 남아있는 선수는 변현재 프로토스와 조일장 저그, 김봉준 프로토스가 남았고요. CJ의 카드로는 한상봉 저그, 그리고 윤찬이 테란, 진영아 프로토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들어온, 어쨌든 뭐 노현 선수는 무난하게 뭐 스레처리 플레이로 또 운영을 한번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자, 김윤중 선수 요즘 뭐 핫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진짜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이런 거죠. 빈틈을 찾는 노재상. 자, 하지만 저는 한 개만 들어왔어요. 개인 랭킹을 보면은 김윤중 선수는 현재 개인 랭킹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노재상 선수는 개인 랭킹 24위예요. 자, 정량기 돌리고 있는 노재상 선수. 자, 빈틈을 찾아서 그래도 프로바 한 개라도 잡으려는 노현 선수의 이런 그 플레이 좋아요. 이렇게 저는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쪽에 해철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 노재상 선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8회차 아이템 베이스 스타리그까지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스타리가 끝난 이후로 사실 한 4개월 동안 4개월, 소닉 주의 3년 스티커 10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량기 끝까지 김윤중을 괴롭히고 있어요, 노재상. 자, 노재상을 레어 티켓까지 타면서 역시나 뭐 무난하게 지금 운영을 하려는 모습인데 프로보안기가 뒤따라 붙습니다, 저걸리. 자, 1킬도 아직 못한 상태예요. 1킬도 못한 상태에 프로보안기 내려오고 있어요. 자, 추천 한 번씩 스티커 한 개. 아, 감사합니다. 자, 레어 티켓 올라가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 프로반기 내려오는데 저걸 두 개가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지. 자, 클릭 콜로니까지 짓다가 다시 취소라는 모습을 보이는 노재상이에요. 노재상. 자, 노재상이 이 프로리그로 화려한 그 복귀가 가능할지. 어쨌든 1세트 철구를 잡아내고, 노재상은 지금 현재 1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프로토스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김윤중. 김윤중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실수가 아닌 이상은 뭐 맵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김윤중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노재상 선수의 화려한 복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노재상.
자, 뭐 서로 초반에 뭐 김윤수 정찰 꾸준히 되고 있고, 김윤중 선수는 원사 게이트에 바로 아둔 올리는 게 아니라 로보틱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올리는 김윤중 최근에 리버를 굉장히 많이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리버로 또 적을 상대하는 그런 프로토스의 운영을 좀몇번 보여줬었는데, 자, 노젠 선수는 해처리 늘리면서 자 스파이어 반 정도 완성이 됐네요 지금. 자, 김윤중 프로브 계속 꾸준히, 이런 꾸준한 정찰은, 꾸준한 정찰은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정찰을 해주면서 저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프로브로 계속 움직여주는 김윤중 선수의 모습이죠. 자, 캐논 하나 더 늘리면서, 자, 이쪽도 캐논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중 커서 향이 나왔는데, 이제 정찰을 내려가고 있는, 자, 원컷에어예요. 질럿들이 이러면 나오는데 저글링에 걸렸고요. 자, 원컷에어 나오면서 질럿들 같이 나오다가 지금 저글링이 우선 걸린 상태인데, 자, 노현 선수. 자, 지금 스파이어 완성이 이제 거의 다된 상태에, 자, 커서는 내려와요. 지금 질럿들도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누제상이, 자, 저글링이 슬슬 이제 바로 되면서 저글링들 좀더 찍어내야 될 타이밍인데, 자, 커서요 쭉쭉 본진까지 들어와서, 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럿 내기는 조금 우왕좌왕한 느낌인데, 저글링들. 자, 무리하게 달려들면 안 되죠. 질럿 5개까지 내려오네, 김윤중. 자, 지금 내려와요. 아직 성큰도 없어요. 성큰도 없고. 자, 지금 뮤탈과 스커지를 찍어내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노재상? 약간은 방어가, 자, 지금 성큰도 없는 상태에 저글링을 좀더 찍어내고 있어요, 노재상 선수. 자, 드론과 저글링 바로 이제 됐고요. 바로 이제 됐고. 자, 드론과 망대 김윤중 선수의 이 질러 5개에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 자, 저글링도 좀더 찍어내고 있는 노재상이에요. 자, 눈에서 그래도 찍어내면서 김윤중 선수도 뭐 생각보다는 많은 데미지를 못 주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만 압박만 준 상태에서 질럿대 잡히고 있습니다. 해처리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예요. 노재상. 자, 컷을 찍어내면서 캐논 포지 지금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데, 자, 리버까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김윤중. 노재상 선수는 해처리 늘리면서 히드라 스크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히드라 스크댄까지 올라가고 있는 노재상 선수. 해처리 숫자 많아요 지금. 자, 노재상이 터지는 그 물량. 진짜 노재상이 그 예전에 노현 선수가 정말 박준호 선수가 한창 그뭐 스타리 그 휩쓸고 그럴 때 노현 선수가 그나마 2인자로 치고 나갔던 선수 중한 명이었는데, 자, 오늘 노재상이 화려한 복귀냐 아니면 김윤중의 그 당연한 결과냐. STX와 그 CJ의 자존심 대결이 진짜 선수들의 긴장감이 저한테도 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자, 저리에서 이제 지금 클리콜린 늘리면서 챔버까지 짓고 있는 노재상 선수입니다. 뮤탈들 늘리고 있고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없어. 자, 뮤탈과 스커지들. 자, 뮤탈과 스커지들 모아주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인데 클리콜린이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노재상 선수의 성큰 짓는 센스는 나쁘지 않아요. 템플 워크업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자, 노재상 선수는 그러면서 지금 커서 내려오고 있는 저걸링. 자, 이렇게 미리미리 시약불을 해놓고 뮤탈들이 올라가다가, 자, 싸울 때가 아니죠 뮤탈. 스커지가 같이 있지 않는 이상은 무리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성큰을 짓고 있는 노재상이에요. 자, 김윤중 선수는 그러면서 사이버레스코의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자, 커서의 공격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하지만 노진 선수도 스커지 잔뜩 뽑아놓고 커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업그레이드 뮤탈의 방일업이 지금, 자, 아직까지는 안된 상태인데, 자, 셔틀에 리버 태워서 내려올 준비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CJ와 STX의 1대1 스코어 팀 배틀입니다. 1대1 스코어 팀 배틀 지금. 자, 밑으로 스커이들 올라와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지금 리버 이제 슬슬 태워서 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히드라스크를 모아주고 있는 노재상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윤중의 실수가 한번 지금 커세어와 이 셔틀을 내려가다가 큰 실수 한번 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 자, 스커지와 뮤탈들이 자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내려갈 준비합니다. 김윤중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실수 하나가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뮤탈과 스카이드는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바이럿과 되어 있는 게 딴 데로 가고 있어요. 히드라스크 일부 있어요. 그래도 일부 있고 아캄 내리면서 자 셔틀이 오늘 리버 한 마리 내리고요. 자 히드라들이 정신 약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스카이드 날라오는데 스카이드 자 셔틀을 막지 못했고 커세어들을 아 두기 남겨두고 다 잡아냅니다. 뮤탈 리로서 드론 버러우까지 하는 노제사. 이 새끼 연습 많이 했네. 노제사 연습 많이 했네 진짜. 에? 쉬는 동안 많이 했습니다 노제사. 팀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다 보니까 노제사항이 좀 더 신중하게. 드론 버러우 센스는 굉장히 좋았죠. 자 노재현 선수 그러면서 지금 캐논이 있지만 뭐 리버를 미리 눈치라도 챈 듯 그 버로우까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뭐 리버가 사실 공격을 안 하는 상황이었지만 드론 버로우를 하면서 드론을 완전히 최소화시키는 피해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경기는 어쨌든 뭔가 그 초반 김윤중 선수가 준비했던 리버 컷의 조합이 노재현 선수의 이 운영에 지금 약간 휘둘려.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드론들이 약간 털렸네요. 자 질럿들 내려오고 있는 김윤중 선수 뮤탈과 히드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김윤중 내려와요. 자 지금 히드라 버러한 거를 질럿들이 봤죠. 방금 들어가는 거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셔틀까지. 자 지금 뭐 김윤중 선수도 급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노재현 선수 멀티 여유롭게 먹고 히드라 이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질환기 돌리면서 멀티 확인하려는 김윤중 선수예요. 김윤중 자 커서들이 자 공일업된 상태에 오버로드 퉁퉁 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재상 자 오버로드만 끊고 병력들 드라운과 질럿들 이제 모아주기 시작하면서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드라운도 쭉쭉 찍어내요. 지금 자 지금 내려가는 거 다 보여요. 다 보이죠 지금. 자 오버로드 소급가에 된 상태에 시드라와 저걸링 숫자 많아요 지금 노재상도. 자 병기들 내려오는데 지금 이쪽에 저걸링 한기 버로우 해 있습니다 지금. 자 뮤탈리스크들은 와서 한번 때리고 자 셔틀 잡아내는 노재상. 우와 노재상 셔틀을 리버만 딱 잡아내고 시드라 빼고 있어요. 아 프로리그 1회차에 노재상의 새로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재상 거의 4개월을 쉬었거든요. 김윤중 선수를 상대로 노재상이 야 프로리그에서 자 저걸링 버로 언버로 되지만 병력 잡아내고요. 히드라 뮤탈리스크들이 올라가고 있는 노재상이에요. 히드라 많습니다. 자 노재상의 업그레이드는 공일업 되어 있고요 지금. 네 뮤탈과 히드라들 김윤중 선수 얼마 전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18차사 랭킹전에 16강 그 아프리카 역대 멤버들을 모아서 했던 랭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자 노재현 선수 개인 랭킹 24위 김윤중 개인 랭킹 7위입니다 7위. 자 지금 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노재현 선수의 이 한방 병력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자 뮤탈들만 늘어서 하이템플로 한기 끊어줘야 되는데 자 하이템플로 한기 두기까지 끊어주고요. 자 두기까지 끊은 상태 히드라들은 싸웁니다. 질럿들 녹여주고 있는 노제사 하이템을 한 마리 스톰이 근데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히드라들 쭉쭉 올라와서 드라군과 하이템블로 질럿들을 잡아주고 있는 노제사 CJ의 저그 에이스 노제상 선수로 다시 한번 복귀합니까 노제상. 와 CJ